Calm down before you stress up the groove. The energy a little different when the blessings accrue. Hey, who you talking to? Just know I ain't no regular fool. Could be.이슈 구독과 좋아요. 자, 신나게 시작해 본 차 이슈. 아, 상큼하다, 그지? 날씨 너무 좋다. 봄에 왔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마음껏 야외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시즌이 왔죠. 예, 좋은 시즌이 왔고 또 우리 다현이 몸매가 점점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시즌이 왔다라는 거 우리에게 너무나도 행복이고. 봄에 왔어요. 이제 조회수는 무조건 차 이슈는 나 찾아올 수밖에 없다. 너무 행복하다. 다현이 몸매, 이건 사실은 지금 내가 다현이 몸매를 얘기해서 그래서 그러는데 다현이 몸매를 보면은 아, 이거는 비이상, 진짜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몸매예요. 예, 사실은 우리가 만화에서나 보는 듯한 만화고도 그리기 힘든 그런 몸매. 와, 우리가 진짜 뭐 어렸을 때 보던 그런 언플러그드 그런 만화 있잖아요. 그런 만화에서 볼 법한 그런 몸매. 야, 다현이가 진짜 이게 나이가 좀 있어서 그렇지 몸매만큼은 어느 저기 어린 친구들한테도 절대 뒤지지 않아, 그죠? 아니요, 아까 저 PD가 저 보자마자 나 젊어지셨네요, 젊어졌대. 그러니까 다현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젊어지고 싶은 그런 나이예요. 제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죠? 30대 초중반이에요. 뻔뻔하네요, 아직도 뻔뻔해. 예. 다현이가 또 XX잖아. 아니야!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얼굴 나이가 중요하잖아. 그럼 나이는 누구나 다 먹게 돼 있어. 나이가 먹으면 나이 먹은 만큼 더 이쁘면 되잖아. 관리 엄청 해요. 오늘도 이거 촬영 끝나고 어디가? 피부과 가서 여기 좀 조지게 조지로 갑니다. 조지 성형외과로. 네, 피부과로 가나요? 조지. 아, 우리 다현이 이제는 약간 성숙미가 느껴지는 우리 다현이. 예. 그러니까 오빠 보면은 내가 조금 영상에서 내가 늙은 게 티가 나요. 나는 또... 아직도 사람들이 나를 20대로 봐줬으면 좋겠어. 왜? 좋잖아 그럼. 그래서 오늘 다현이랑 같이 함께 만나볼 차량,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신차 발표 때 한번 봤던 그 GV70을 제가 한번 볼 거예요. 지브이70 이번에 갖고 온 모델은 지난번에는 저희가 3.5 가솔린을 갖고 와서 우리가 신차 발표할 때 봤었는데 차가 너무 잘 나갔어. 좋았지. 투머치했어. 살까 말까 고민까지 해서. 너무 비싸. 그때 우리가 봤던 옵션이 거의 한 7천 넘어가고 막 거의 한 8천 가까이 되는 그런 차였어. 너무, 물론 성능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너무 비싸요. 제네시스, 아무리 제네시스라고 하지만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하지만 8천까지 가는 건 좀 부담스러워. 그쵸. 그래서 오늘 조금 준비한 차량은 좀 실속형 모델. 근데 이제 디젤 모델로 준비를 해봤어요. 좋아요. 저 디젤 좋아합니다. 디젤 굉장히 좋아하죠. 또 떨리는 진동 좋아하고. 진동 좋아해요. 진동. 부요? 진동 참 좋아합니다. 좀 부해? 아니요. 부하다 봐. 외롭다. 어디 남자 없냐? 다현이 집에는 부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깐부. 깐부 치킨. 그래서 진동 좋아하는 다현이가 또 좋아할 만한 이 디젤 2.2리터의 디젤 모델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이 차에 옵션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제네시스는 외관 보고 타는 차니까. 그렇지. 그렇죠. 외관에도 옵션을 많이 안 넣었어요. 아, 그래. 네, 원래는 제네시스를 사시는 분들은 무조건 스포츠 패키지를 무조건 넣었는데 이 차는 스포츠 패키지도 안 들어가 있어. 근데 그렇게 안 보인다. 그게 기본 모델이야, 이게. 아. 네. 근데 이번에 제네시스 G70이 진짜 기본이 너무 잘 나와서 깡통으로 구입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덜어 있더라고요. 이게 깡통이에요, 그러면? 거의 깡통에 가까울 정도로의 옵션이에요. 그래서 사실 디젤 모델 깡통은 깡통이란다.
야, 오빠도 나이 먹으면 그럴 수 있잖아. 아무튼 이 깡탱은 원래 4,880만 원이 가솔린 모델 시작이거든요. 근데 이 디젤 모델은 조금 더 플러스 해가지고 5,180만 원 이 깡통 모델이에요. 와, 근데 옵션가가 엄청 차이 많이 난다. 엄청 차이 나. 그렇지. 근데 이 차는 옵션이 많이 안 들어가 있어. 뭐 컨비니언스 패키지. 그래가지고 옵션이 많이 안 들어가서 이 차의 차값이 5,970만 원 정도예요. 6,000 정도네요. 그렇지. 만약에 내가 스포츠 패키지를 안 넣어도 제네시스 G70이 볼만한가? 라는 분들 굉장히 궁금해하실 분들 있거든요. 그쵸. 깡통이었어도 괜찮은가? 네. 나도 궁금하다. 네. 사실 그래서 외관은 거의 꽝통이랑 비슷하다. 그러니까 외관은 완전 깡통이야. 외관에서 봤을 때는 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 근데 외관이 그 옵션 많이 넣은 거랑 외관 차이가 많이 나? 나는 모르겠어요. 외관 차이가 나. 많이 나? 많이 나. 이게 완전 이 범퍼랑 휠이 완전히 달라. 스포츠 패키지가 400만 원이거든요. 400만 원을 넣으면은 뭐 이렇게 스티어링 휠도 이게 좀 약간 핸들도 3포크로 바뀌고 뭐 휠도 굉장히 이쁜 휠도 바뀌고 범퍼도 굉장히 뭐 날렵하게 바뀌고 많이 바뀌어. 근데 뭐가 핸들도 3포크 바뀌고 뭐 범퍼도 바뀌고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스포츠 패키지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뭐 실속형을 따지자면은 안 해도 돼. 그래 맞아. 네. 나처럼 이제 가성비 위주로 차를 보는 사람한테는 딱인 것 같아. 네. 왜 뽑으실까? 근데 GV70은 남자분들이 타기에는 약간 작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왜 GV70을 뽑으실까? 희한하게 GV70이 외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작아 보여. 근데 실내를 타보면 작지 않아. 희한해. 차가 겉과 속이 다르다 라는 느낌. 이거는 타보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차. 예, 유다현도 사실 그렇잖아요. 겉과 속이 달라. 유다현이 이렇게 겉... 타보고 싶어? 아유, 외로운가 봐. 저는 겉과 속이 같아요. 저는 한 분만 대화해보면 아, 얘 속이 어떻겠다라는 게 다 보이는 애입니다. 너를 틈만 나면 이렇게 가슴을 까냐? 왜 이렇게? 왜 그래? 아니 이거 새로 샀거든 티셔츠를. 그래서 자, 그러면 오늘 GV70을 만나보기 전에 우리 다현이가 새로 산 티셔츠 리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잘 샀는지 안 샀는지 예 여러분들께서 한번 판단해 주세요. 얼마 주고 샀어요? 이거 8,900원이요. 배송비 붙었어 안 붙었어? 안 붙었어. 배송비 안 붙고 8,900원. 굉장히 싼 티, 저렴한 티. 사실 비싼 티를 많이 안 입어요, 다현이는. 지금 이렇게 핫패치, 예, 뜨거운 거를 이렇게 핫패치를 붙여서 그런 건데 이거 없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900원짜리 티셔츠 리뷰 갑니다. 컴온! 단돈 8,900원. 89,900원도 아니고 8,900원. 앞에 만 원도 붙지 않습니다. 단돈 8,900원. 얼마라고요? 얼마라고요? 너 되게 열심히 한다. 좋아, 오빠가 찍어줄게. 어떻게 찍냐면, 잠깐만. 아 깜짝이야.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차 이슈는 GV70 리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봐야지. 그쵸. 아, 보자. 와, 예전에 우리 진짜 차 열심히 봤는데. 그죠. 자, 이 제네시스 GV70 이 모델 앞부분을 보면 과연 이 스포츠 패키지를 우리가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고민이 많이 되신 분들은 딱 알 거예요. 이 벤츠 모델을 보면은 아방가르드 모델이 있고 엘레강스 모델이 있어요. 네. 아방가르드와 엘레강스의 모델 차이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차이점을 어떤 게 더 이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개인적인 취향이잖아. 그럼 마찬가지야. 이게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것과 안 들어가 있는 것 차이는 엘레강스와 아방가르드의 차이야. 근데 난 크게 잘 모르겠어. 그게 이제 여기 막 구멍이 막 이렇게 크게 뚫려 있고 막 이런 거거든. 스포츠 패키지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날렵하게 생겨가지고 으르렁 될 수 있게. 아니요. 덥지? 그러니까 따뜻하네. 되게 따뜻하네. 되게 따뜻하다 오늘. 바람도 안 불어서 너무 따뜻하고 날씨가. 오빠 이제 세치 염색 해야겠다. 아, 세치 염색. 세치 염색하는 컨텐츠 하자. 내가 오빠 그게 무슨 컨텐츠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재미없는 컨텐츠를 하려고 그래. 아,
어쨌든 우리는 항상 이렇게 차를 리뷰하다가 삼촌포로 항상 이렇게 빠지죠. 자, 그래서 이 제네시스 GV70은 사실 옵션을 많이 안 넣어도 여러분들 기본 자체가 너무 이쁘게 잘 나와서 괜찮다, 안심을 하셔도 된다. 사실 저도 불안했는데 스포츠 패키지 안 넣어도 걱정할 만큼 막 안 이쁘고 막 이렇게 막 블링블링 안 하고 막 이러지 않아요. GV70의 포인트는 이 그릴 아니에요? 그릴 이거밖에 안 들어와요. 다른 게 뭐 이렇게 해도 이거랑 이 헤드라이트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차피 그릴 많이 봅니다. 그래서 다른 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치장하고 휘황찬란 해도 나는 기본도 이쁘다. 물론 스포츠 플러스 스포츠 패키지도 이뻐요. 근데 기본도 이뻐요. 기본이 이쁘니까 굳이 진짜 스포츠 패키지를 안 해도 되겠다. 그렇지. 이거는 뭐가 더 이쁘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둘 다 이쁜데 어떡하지? 첫째 딸, 둘째 딸 같은 느낌이야. 화장 안 하는 기본 바탕이 이쁜 애들은 화장을 해나 안 하나 이쁘잖아요. 다현이는 어떤 느낌이죠? 저요? 그래서 뭐 제네시스의 전반적인 느낌은 너무나도 이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옵션 돈 안 쓰셔도 된다. 충분히 이쁘다. 근데 이제 옆면을 보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다현이의 판단은 어떤지 차를 한번 옆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차야 돌아라! 옆으로 돌아라! 와, 오빠 힘 세다. 얘네들이 그렇게 편집할 것 같아? 그냥 병신처럼 편집할 거 아니야. 자, 제네시스 GV70의 옆모습을 보면은 사실 이제 요거는 돈을 좀 쓸 거라는 아쉬움이 좀 남길 수 있어. 어디야? 휠! 그렇지. 정확해. 정확한 여자야. 휠 구리다. 그치, 휠이 좀 구리지. 요게 이제 진짜 기본 휠. 요게 이제 18인치 그냥 깡통 휠. 휠만 바꿀 순 없어요? 휠만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18인치인데 19인치 휠이 있고 21인치 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자제하면서 GV70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가성비 좀 좋게 살 수 있는 방법은 깡통에다가 그냥 요거 휠 옵션 하나 넣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뒷모습도 하나 포인트가 있긴 있어. 또 스포츠 패키지 넣냐 안 넣냐? 있어.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서 좋겠어요. 요거 차 한번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돌릴 거야 또? 차 한번 다시 돌린다. 분명히 병신처럼 편집할 걸 알지만 그렇게 속아주면서 잘했습니다. 지문칠곡 뒷모습. 뒷모습에 이제 깡통이라서 디자인적으로 손해를 보는 부분이 뭐가 있어? 많진 않아요. 다 이쁩니다. 그죠? 이 스포일러도 굉장히 이쁘잖아. LED 다 들어오는데 뭐가 다른 거예요? 여기 이제 머플러 자리가 없어. 원래는 여기 머플러 같은 게 있구나. 그렇지. 머플러 자리가 이렇게 긴 원형으로 이렇게 뚫려 있는데 뭐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봐봐, 깡통도 우리가 옵션을 많이 넣어가지고 그쵸. 7천만 원짜리, 8천만 원짜리 제네시스 GV70을 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겉에 업그레이드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실내와 시승을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현이가 몰아보는 지금 이제 디젤 중에 디젤 아우디 A4 16만 킬로 탄 14만이야! 14만 킬로를 탄 아우디 덜덜거리는 덤프트럭이 옆에 지나가면 저 덤프트럭 되게 조용하다 라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시끄러운 아우디 A4 디젤을 타고 있는 우리 다현이가 과연 GV70 디젤을 탔을 때 어떤 느낌을 할지, 과연 2천만 원이나 더 들여서 실내 그 업그레이드를 할 것인지, 과연 유다현은 7천만 원을 넘게 주고 GV70을 살 것인가 안 살 것인가. 너 이거 앞머리가 억지로 내린 거야? 삽살개처럼? 앞이 보여? 그렇게 하면? 삽살개. 야, 너 약간 깻잎머리처럼 이렇게 그냥 하면 안 돼? 이렇게 단정하게? 그래, 삽살개 같아? 왜 얘기를 안 해, 새끼야! 말을 해줘야지, 조면이 새끼야.